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 제이, 뷰티풀 에디터 박정인, 뷰잘 남녀가 돌아왔어요.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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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날씨 너무 춥지 않아? 아, 진짜 너무 추워.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피부도 난리 난 거 있지? 맞아. 이렇게 막 뾰루지도 나고 약간 좀 홍조끼도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 최근에 이런 피부 고민들이 많아지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닥터자르트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어, 그래? 짜자잔! 닥터자르트의 톤실러야. 톤실러면 약간 톤을 보정해주는 컨실러? 가장 대표적인 피부톤 고민이 얼굴 칙칙해지는 거랑 홍조니까 안티레드면 홍조를 커버해주는 그런 제품인 거고, 약간 그레이시한 약간 베이지색인 것 같아. 얘 같은 경우에 안티다크 커버, 잿빛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딱 짰을 때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나와. 한 번에 쓱 발리니까 발림성도 좋더라고. 빙판에 미끄럼틀 타듯이 슉슉 넘어가지 않니? 내가 직접 얼굴 반쪽 요 정도 메이크업을 지우고 이걸 한번 발라볼게. 어머, 무슨 자신감이니? 저는 피부톤이 칙칙해서 고민이니까 안티 다크 커버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확실히 핑크 베이스라 그런지 저처럼 좀 칙칙하고 노란기 도는 피부가 바르니까 톤 보정이 확실히 되고, 톤실러 하나만 발랐는데 그냥 윤기가 나지 않아? 오히려 옆에서 보는데 너무 매끈하고, 고객님 이건 진짜 사야 돼요. 어머, 세상에. 지금 구매 전화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잡티가 좀 큰 게 있는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가려졌어. 진짜 가려졌어. 그러니까 피부톤 칙칙한 것도 가려져. 이거는 코렉터의 효과가 있는 거야. 또 커버력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잡티, 뭐 기미, 주근깨 이런 것까지도 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 뭐 베이스 코렉터, 컨실러, 파운데이션 바를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다 하나 해. 요즘 성분 같은 걸로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해 성분 10가지를 싹 뺀 아주 착한 컨실러입니다. 레오는 어떤 립 제품 좋아해? 나는 틴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은 좋은데 발색이 좀 약한 것 같고, 립스틱은 발색은 좋은데 좀 지속력이 약해. 이 두 가지 장점을 보완한 립라카 좋아해. 최근에 그 립라카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그런 립 제품이 나왔어. 바로 립 마그넷. 그 마그넷이라는 이름부터 딱 느낌이 오지. 입에 착 달라붙는 게 아주 자석처럼. 아까 레오가 립 라커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라커처럼 진짜 쨍하게 발색이 돼. 근데 틴트처럼 지속력도 엄청 좋아. 틴트를 바르면은 어때? 막 너무 묽으면은 약간 이런 막 올플리 현상도 일어나고 발색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립스틱을 바르자니까 막 꾸덕꾸덕하고, 근데 이걸 보완한 립 라커를 바르자니까 끈적거려가지고 또 입에 묻어. 입에 묻으면 또 지워지도 않아요. 여기 묻으면 또 이빨이 끼고 막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런데 요즘 어때? 5분만 걸어도 다 카페가 착 달렸잖아. 근데 지나칠 수 있어요, 저한테? 아니잖아. 또 들러가지고 커피 한잔 마셔야 되는데 커피 마시면 어떡해? 왜 감잖아. 그걸 립스틱 꽂혀가지고 또 발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립 마그넷.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완전 레줌마야, 레줌마. 어, 그래. 어서 들어와. 뭐 줄까? 뭐 줄까? 다 가줄게. 진짜 패키지가 너무 고급스러워. 그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우아하고 고급스럽니? 조르지오 아르마니. 그럼 제가 이게 얼마나 착색이 잘 되는지 보여줄게요. 딱 찍어서. 엄청난 착색입니다. 진짜 색깔이 완전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네. 이 정도면 진짜 뭐 커피 마시고 음식 먹고 이래도 정말 잘 안 지워질 것 같긴 하네요. 그럼 레오, 우리 이 컬러들 중에 하나씩 골라서 발라볼까? 그래. 메인 컬러 밀라노 레드. 나는 이 핫핑크 컬러. 이게 팁이 진짜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특히 여기 부분 놓치기 쉽거든, 입 구각 부분. 이 립 라인 또렷하게 그리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입술 산 그릴 때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이번 시즌 베스트 3 안에 든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고 발랐을 때 발색 밀착 할 거 없이 너무 좋은데, 특히 좋았던 거는 요즘 대세를 매트립이잖아. 맞아. 딱 바르자마자 진짜 갑자기 싹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돼. 발랐을 때는 촉촉하잖아. 바르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 보송해지는지. 약간 토마토 레드? 어, 약간 그런 토마토 레드. 맞아, 그런 색깔인 것 같아. 발랐을 때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색인 것 같아. 완전 강추.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 제이, 뷰티풀 에디터 박정희였어요. 따봉.